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기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업 세일즈를 잘하려면 옷의 먼지를 털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먼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구라도, 집안 구성원 누구라도 할것 없이 집안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을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가 많으면요, 집안에 액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를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 세일즈에서 실적을 많이 내고 싶으면요, 옷에 먼지를 털고 깔끔하게 하고 항상 깨끗한 옷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 치아, 우리 이 있잖아요. 치아, 그리고 안경,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머리 두발 상태, 이제 그리고 이제 손 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샤워하고,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와이셔츠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뭐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많이 변했지만은, 양복을 한번 입으면은 일주일, 이주일 막 이렇게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비듬 막 쌓이죠. 비듬이 여기 막 쌓입니다. 예, 그리고 저 와이셔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입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빨아버리는데, 이제 뭐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며칠, 몇날 며칠 막 계속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냄새 나죠. 냄새 나고, 이제 그렇게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 자기 몸에다가 계속 액을 붙이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만나는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한테 안 좋은 인상, 안 좋은 기운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요,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 직전에 캔슬이 되는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먼지는 액에 해당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지를 털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인들이, 제가 한 20살 때그 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한테 그 영어 회화를 배웠는데, 그분들이 하루 입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옷 입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옷 입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옷 입고, 물론 하루 입고 빤다는 게 아니고요. 옷을 하루 입고, 또 정리해놨다가, 또그 다음날은 다른 거 입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외국인들은 그렇게 갈아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옷도 실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먼지 같은 거, 몸에 있는 그안 좋게 밖에 나가서 붙었던 거다 털어버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옷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때요? 상쾌하죠. 그리고 느낌이 좋죠. 자기가 이렇게 딱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인상도 좋고, 깔끔하고, 뭔가 신뢰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 외모 상태나 이제 뭐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몸에서 냄새 안 나게 뭐 이렇게 있죠. 그게 뭐 페브리즈 뭐 그런 것도 뿌리고, 예, 이제 뭐 향수 같은 것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요, 영업 세일즈를 하려고 하면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을 왜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옷에 먼지가 많으면 그거는 액이기 때문에 그 액을 몸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얼굴서부터 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포장을 하고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영업이나 세일즈를 할때 실적이 훨씬 높아질 확률이 높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일즈, 예전에도 저도 이제 세일즈를 하고 뭐 영업을 해봤지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치아도 막 지저분하고, 막 치석에 끼고, 막 담배 많이 펴서 치아가 누렇고, 뭐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눈에서 황달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안경도 막 지저분하고, 막 코털 막 이렇게 막 나오고요. 정리도 안 해가지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그런 분한테 여러분이 뭔가 상담하고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깔끔하게 차린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싶겠습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돼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먼지에 있다는 거죠. 그 먼지. 그래서 항상 그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서 옷을 입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지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습니다. 재물운이 생기고 여러분들 실적도 향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영업 세일즈를 잘하려면 옷에 먼지를 털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